하급자가 중간 관리자의 인사, 업무 분장, 지나친 업무 간섭 등의 불만으로 상급 부서에 투서를 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하고 직원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중간 관리자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중간 관리자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잣대,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따 이거 엄청난 걸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제가 오늘 출근을 했다가 이 문제를 풀어오라는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가 됐든 이 사회가 지금 조직 사회죠. 조직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는 놓아졌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는 이거는 점검을 할 방법이 지금 사회 잣대로는 못합니다. 지금 사회 잣대로. 그래서 갑을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갑과 을이 있다 이 말이죠. 자리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대통령이 갑이냐 국민이 갑이냐 요래 물으면 이 잣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은 국민인데 그 자리로 따질 때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갑의 행세를 할수 있는 자리를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우리가 중간 관료가 있는데 중간 관료한테 거치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는 위에서는 처리를 해주면 안 됩니다. 중간 관료를 없애보든지 중간 관료를 놔뒀다면 이것이 밑에서 일로 안 올라가고 여기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안 이루어지니까 일로 올라가면 이거는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중간 관료를 거치지 않고 노력도 안 해보고 위로 투수가 올라갔다. 이거 내보내봐야 됩니다. 내리보내야 된다. 내리보내갖고 여기에 담당은 중간 관료라는 거죠. 이게 자격이 있든 없든 거긴 쳐봐야 됩니다. 중간 관료한테 이걸 쳐가지고 해결을 못 한다면, 해결을 못 하니까 여기서 해결해 주십시오. 올라가는 거는 정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느냐면, 우리가 동사무소 갔어요. 동사무소로 가나요? 아, 요새는? 주민센터라 그래? 아이고, 참. 거기를 이래 가니까, 이게 막 빡빡하게 굴고 뭔가를 잘 깝깝해서 잘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 사회에서 지금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갑질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니까 잘안 되면 이거 잘안 되는 걸 갖고 요 우회를 가야 돼요. 주민센터를 가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군청에 들어가야 돼요. 주민센터에서 뭔가가 잘안 해준다. 이럴 때 한번 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크고, 뭐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군청에 들어가야 돼요. 군청에서 이 주민센터를 다스리는 데거든요. 여기 해보고 안될 때는 그거 가야 돼요. 여기 자꾸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요 위에 딱 이렇게 군청에 가니까, 거기도 이 부서와 이 주민센터 부서가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해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군청에 왔노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접수해줘야 됩니다. 뭐 군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예, 그래도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게 처리가 안 된다. 이러면 시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자리를 나눴다라는 것은 거기에 접근을 해갖고 풀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풀렸을 때는 우회 가면 되고. 우회 안 풀렸을 때 우회 가면 되고, 이렇게 시에서 안 풀리잖아요. 시에서 안 풀리면 국회에 가십시오. 국회에 안 되면 어디로 가냐? 청와대 직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요 자료가 있으면 청와대 딱 투수하면 무조건 이 자료하고 같이 들어가면 이거는 처리해 줍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일 처리 방법이 우리는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조직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어떤 환경도 전부 다 갖추어진 사회가 선천시대를 마치는 오늘날의 이 사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내가 다 돌아봤습니다.
멋지게 갖춰놓은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간다면 못 풀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몰라가지고 혼선을 빚는데 이것을 이제 알므로서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치 온 게 없고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이거는 무조건 내려보내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 울로 올라가는 거는 위에서 받아주면 이거는 꼬이고 이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